하나 시작할게요. 아, 아까 아쉽게 마지막 걸 녹음 못했어. 두 번째 거. 삼각비의 활용입니다. 될까요? 될까요? 예. 자, 삼각비가 뭐였지? 삼각비는 뭐에 관한 얘기였죠? 직각삼각형에서, 그지? 무엇과 무엇의 관계였죠? 또 길이요. 각도와 규칙, 각도와 길이의 관계에 관한 얘기였어. 자, 이 관계라는 건 뭐였어? 각도와 길이는 일정한 비례관계가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삼각비였어요, 그죠? 맞아? 오케이? 그럼 일정한 비례관계가 있어서 뭐가 어쩌라고? 아, 그러면 일정한 비례관계가 있으니 각도를 알면 길이를 알수 있고 길이를 알면 각도를 알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야. 오케이? 됐니? 자, 그래서 이 삼각비의 활용에서는 주로 뭘 묻냐면 우리가 삼각비를 알면 이 일정한 비례관계에 해당하는 그 삼각비의 값을 알면 뭘알수 있다는 거야? 길이들을 구할 수 있어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나한테 뭘 물을 거야? 길이를 물을 거야. 알겠니? 이 길이 구해봐, 이 길이 구해봐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니? 자, 일정한 비례관계는 그걸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도구를 썼었죠. 맞나요? 오케이?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라고? 길이를 구할 거야, 그치? 오케이? 됐니? 자,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는 어떤 도형에서 먼저 찾아야 돼? 어떤 도형을 먼저 마련해 놓을 거야? 직각삼각형을 마련해 놓을 거야. 첫 번째, 빨리 직각삼각형을 찾을 거야. 오케이? 만약에 없다면 뭐 하자? 만들자라는 게 생각이야.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직각삼각형을 찾았어. 이 얘기야. 오늘 설명할 얘기는 많진 않아요. 그리고 아마 삼각비의 활용도 다음 시간이면 개념이 다 끝날 거예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어. 됐니?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뭐 여기를 C, A, B라고 하죠. 뭐. 됐니?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내가 B를 구하고 싶어. B를 구할 거야. 됐니? 그러면 C분의 B가 뭐라는 거? 사인 세타라는 걸 이용하면 B는 뭐가 돼? C 사인 세타라고 쓸수 있지 않아?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이해 갈까요? 됐니? 아,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할까? 다시 직각삼각형을 내가 마련해 놨어. 직각이 있고요. 여기가 A, 여기 B, 여기 C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길이를 C,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A라고 쓸 거야. 근데 A 또는 B 또는 C를 구하라고 하겠지. 그지? 맞니? 그러면 첫 번째. A를 구하려고 친다면 A에 관한 식은 첫 번째. C분의 A가 뭐가 되는? sin A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간다면 A는 C사인 A라고 쓸수 있겠지. 될까요? 아니면 뭐라고 써도 코사인 B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니야? C분의 A는? 그지 않아? 그럼 여기서 A는 C 코사인 B라고 써도 되겠네? 그치. 아,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각이 A라는 각인지 B라는 각인지에 따라서 그치? 그치. 뭐 하나 잡아서 그냥 공식 쓰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될까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B라는 길이를 구할 거야. 그럼 여기서 C분의 B가 뭐라는 거? 아, 이것도 있겠군요. 잠깐만 다시. 자, 한번 더. B분의 A는 탄젠 A양이지. 그지 않을까요? B분의 A는 탄젠 A 맞니? 맞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도 되겠다. A는 B 탄젠 A라고 써도 되겠다. 그지? 될까? 아, 이번엔 또 뭐도? C를 아냐, B를 아냐에 따라서 그지? 사인으로 갈 수도 있고, 탄젠트로 갈 수도 있겠군요. 그죠? 오케이? 그럼 지금 핵심은 뭐냐면, 나한테 주어진 내가 알고, 내가 구할 수 있는 길이 혹은 각이 뭐냐에 따라서, 그치? 셋 중에 하나를 쓰면 되지 않을까? 될까요? 되니?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자, 두 번째. B에 관해서도. 요 B에 관해서도, 잠깐만. C분의 B는 뭐라 써도 되고, sin B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cosine A라고 써도 되고. 그럼 여기서 B는 C sin B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B는 C cosine A라고 써도 되는 거죠. 될까요? 한번 더. A분의 B가 뭐니까? 탄젠 B니까. B는 A 탄젠 B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그지? 오케이. 내가 구할 수 있는 각 혹은 삼각비, 그리고 길이들을 조합해서 빨리 내가 원하는 길이를 찾아내자라는 거지. 될까요? 됐니?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C도 마찬가지겠다, 그지? C도. 10분의 A는 뭐라고 써도 되고, sin A라고 써도 되고, cosine B라고 써도 되니까, 그지? 맞니? 그럼 여기서 A분의 C는 sin A분의 1 맞나요? 역수 취해줘. 양변의 역수. 그러니까 뭐가 됐지? C는 sin A분의 A. 여기까지 될까? 마찬가지로 A분의 C는 코사인 B분의 1이니까 C는 코사인 B분의 A. 여기가 되죠. 이해 가십니까? 됐나요? 네. 마찬가지로 C분의 B는 사인 B라고 써도 되고 코사인 A라고 써도 되니까 즉 B분의 C는 사인 B분의 1. 그래서 C는 사인 B분의 B. 마찬가지로 B분의 C는 코사인 A분의 1이라고 써서 C는 코사인 A분의 B 이렇게 될 거니까. 될까요?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네, 그렇게 세우면 돼요. 자, 근데 없다면 만들 거야. 됐니? 그러니까 크게 두 종류일 것 같아. 봐봐. 첫 번째는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됐니? 자, 요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 요 길이 H를 먼저 한번 구해볼게. 됐어? 됐니? 씨. ABC로 놓을까요? 아이. A, B, C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요 전체 A, 요 전체 B,
U 전체 C라고 하면 여기가 됐죠? 요 길이는 몇이? 여기 H라 놓을게. 요 길이는 몇이 되지? 자, 잘 봐. C분의 BH가 C분의 BH가 결국 코사인 B죠. 맞아요? 될까? C 코사인 B라고 쓸수 있을까? 여기가 될까요? C 코사인 B라고 쓸수 있을까? 되니? 마찬가지로 여기를 좀 볼게. 여기는 B분의 CH가 코사인 C야, 그치? 그러니까 뭐가 돼? CH는 B 코사인 C라고 쓸수 있을까? 돼요? 여기를 뭐라고 쓸 수도 있어? B 코사인 C라고 쓸 수도 있어. 이거 될까요? BH는 그죠? 자, 그러면 게다가 이 얘기도 꺼낼 수 있는 게 C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C는 전체 몇이야? A야 되지. 될까요? 되니? 한번 더. 잘 봐. H도 잡으러 가볼게. C분의 H는 뭐죠? 사인 B입니다. 그죠? 맞아요? 또한 B분의 H는 또 뭐기도 하죠? 사인 C기도 하죠. 예분의 예, 그치. 될까요? 아, 그러니까 H를 C 사인 B라고 구할 수도 있고 H를 뭐라고 구할 수도 있어? B 사인 C라고도 구할 수 있겠다. 그치? 돼요? 되니? 자, 만약에 우리한테 뭘 줬다면 이 각도와 이 각도를 줬다면 되니? 될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각을 줬다면 내가 이번엔 요 각도랑 요 각도를 알아. 요 각도가 X, 요 각도가 Y였다고 칠게요. 아, 좀 걸리는구나. 됐죠? 그럼 이제 저 X, Y를 갖고는 어떻게 할까에 관한 얘기야. 되니? 돼? 봐. 잘 들어. 여기서 요 직각삼각형에서 얘들아 h분의 bh가 예분의 얘가 탄젠 x 될까요? 돼요? 되겠니? 한번 더. 예분의 얘가 h분의 ch가 탄젠 y라고 쓸 수도 있을까?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bh는 h 탄젠 x입니다. 그죠? ch는 h 탄젠 y예요. 그죠? 여기까지 될까요? 그럼 bh 더하기 ch는 뭐죠? 얘 더하기 얘는 결국에 전체 A 아니었어? H 탄젠 X 더하기 H 탄젠 Y랑 같은데 그게 A라며. 돼? 그치. 그럼 H로 묶으면 탄젠 X 더하기 탄젠 Y는 A잖아. H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지. 탄젠 X 더하기 탄젠 Y분의 로 봐도 된다는 거죠. 이해 갈까요? 공식. 이거 공식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될까? 뭐 다른 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이게 언뜻 떠오르지 않으니 왜 그런지 설명했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될까요? 될까?
한번 더. 얘도 볼게. 잠깐만. 얘 빼먹고 있나 한번 볼게. 이번엔 뭐였어? 중각선 같게 최대한 이거랑 맞춰서 해주세요. A, B, C? 오케이. A, B, C였다고 할게요. 오케이? 되겠니? 그리고 나한테 구하라는 건요 새끼의 높이야. 이렇게 수성 그어서 요게 요 길이 H를 구해달래. 될까? 요 각도 X, 요 각도 Y라고 할게. 맞나? 아. 요각도 이 여기까지를 X라고 하고요. 요각도를 Y라고 할게. 그때 H 잡아내는 거 봐. 다시 첫 번째. 요 길이 C야. 되니? 잘 봐. 첫 번째. 현재 X는 H분의 AH야. 그치?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AH는 뭐가 됐어? H 탄젠 X야. 오케이. 한번 더. 탄젠 Y는 H분의 BH야. 얘분의 얘야. 그치? 여기까지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A, 자, BH는 H 탄젠 Y야. 여기까지 될까요? 들어?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게 C죠. AH에서 BH를 뺀게 C고 그게 H 탄젠 X 빼기 H 탄젠 Y라면. 그죠? 이번에도 H로 묶으면 탄젠 X 빼기 탄젠 Y가 C였다라는 의미죠. 오케이. 또 나왔죠. 이번에. H는 탄젠 X 빼기 탄젠 Y분의 C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이두 개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 알겠지? 오케이? 자, 말이 되게 뭔가 많았는데 복잡해 보이는데 졸라 간단해. 보여줄게.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볼게요. 그래요. 자, 하나씩 봅시다. 같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아, 별거 아니네라고 느껴질 거예요. 볼게요. 얘들아, 그리고 특수각이 있으면 졸라 좋지 않을까? 그냥 길이 있으면 되잖아, 그지? 1대 루트 3대 2랑 1대 1대 루트 2뭐 이런 걸 쓰면 되지 않을까요? 응? 문제 많이 보다 보면 쉬울 거예요. 볼게요. 하나야. 하나야. 네. 지금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갈 거니까 끊고 다시 갈게, 알겠지? 바로 킬게.